이 깨달은 사람이라는 이제 주제인데 뒤에 이제 질의응답이 쭉 나오는데 이제 전부 깨달은 사람, 그다음에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 서론에서도 분명히 그 이야기하고 있지만 깨달은 사람에게는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구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연극 속에 그냥 맡은 하나의 그냥 배역이라는 거야. 그 연극 속에 누구는 임금역, 누구는 신하, 누구는 부자, 누구는 거지. 그 하나의 그 주어진 역할인 것이지, 진짜 임금이나 신하, 진짜 부자나 거지는 없다는 거야. 연극 상황 속에서 주어진 배역을 연극하고 있는 그런 그냥 캐릭터다. 이것이 깨달은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의 의식은 이것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체적 자아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딱 깨달았어. 깨달음이 드러났어. 그러면 깨달음이 여기서 드러났으니까 아, 저분은 깨달은 사람, 부처님, 이렇게 실체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이 개체를. 그리고 자기는 아직 깨달음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거를 실체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깨닫지 못한 의식 상태에서는 아직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깨달은 사람의 그 의식 상태, 이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깨닫고 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이런 의문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잖아요. 깨달은 의식은 본래 무아 본래 절대를 깨달았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는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연극 상황 속에서 그냥 주어진 배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그냥 전체가 그냥 본래 절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의 관점은 현상적으로 드러나서 지금 맡고 있는 그 배역에 이렇게 꽂혀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전, 근본, 근원, 그 본래 성품,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 근원을 봤더니 거기에는 깨달은 사람이니 깨닫지 못한 사람이니 무슨 임금이니 신하니 부자니 거지니 하는 그러한 차별성이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그건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절대, 있는 그대로 진리. 먼지 티끌 하나 빠짐없이 그냥 그 자체로 절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이렇게 입만 열면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을 때에는 맞아, 맞아, 그렇지. 이러고서 잘 들어요. 그러고서 집에 돌아가서 혼자서 뭐 곰곰이 이제 생각하고 이제 개체의식 속에 쏙 어느새 빠져가지고 또 요거 궁리, 저거 궁리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덧 이것이 나야 하는 자기도 모르게 이미 그쪽으로 착가 있단 말이에요, 의식이. 또그 상태에서 또 요것저것 또 이제 궁금한 게막 이제 나오죠.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머리로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눈은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그거를 까먹을 때 까먹더라도 정신 차리면 다시 돌아오라는 거야. 근데 내가 본래 무엇이라는 것, 진리가 어떻다는 것을 머리로라도 알고 있어야 돌아올 거 아니냐 말이야. 그걸 아예 몰라, 아예. 그러면 다시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냥 개체의식 상태로만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차이는 굉장히 큰 거다. 아직 현상적으로 깨달음이 드러나지 못했어도 깨달은 스승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참나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전해 듣고 머리로라도 그것을 정립하고 있는 사람하고 아예 그게 뭔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순간도
이것이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하고는 의식이 그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또. 그러니까 순수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 일단 머리로라도 진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아직 그것이 완전히 가슴에서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깜빡하는 순간에 근원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개체의 의식 상태로 떨어져서 또 헤매기는 하더라도 또 정신 차리면은 다시 근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뭔가는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죠. 그 자체만 해도. 수십 년 진리 공부한다, 돛 닦는다, 이런 사람들도 순수 진리를 모르면 평생을 다 바쳐서 나름대로 구도자라고 살아왔지만 순수 진리를 모르면 평생을 지가 돛 닦고 있잖아, 지가. 자기가 부처 되려고. 그런 식으로는 아무리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해도 안 된다. 왜? 아니, 개체라는 게 실제로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 개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됩니까? 가능한 걸 해야지, 가능한 걸. 그래서 50년을 해도 안 된다. 그거의 10배인 500년을 해도 안 된다.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순수 진리를 만나게 됐을 때에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이 깨달음을 생각하고 깨달은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곳에 와서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분법적으로 또는 마치 깨달은 사람을 실체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환상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나도 그랬으니까. 내가 깨닫기 그 바로 전까지 미얀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그 목각상 보고 그냥 놀래가지고 갔는데 바꿔주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갖다 놓고서 그렇게 쳐다볼 때마다 막 에이, 이랬는데 나중에는 아 이거 내가 12분별이네라는 게탁 일어나면서 석가모니 부처상 요만한 코팅된 거 누가 주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거기다 목각상에다 이렇게 기대놓고서 요걸 보고 요거 하는데 처음에 되게 찝찝하더라고. 아니 성스러운 부처님을 갖다가 어디 여기 남녀가 부둥켜 안고 지금 뽀뽀하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있나 하는 그게 이게 세뇌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내가 깨닫기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 그때까지도 그 세뇌된 게 그렇게 작용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내 제자들에게만큼은 그런 차별심, 깨달음에 대한 환상, 깨달은 사람에 대한 환상을 내가 정확하게 깨줘야 되겠다. 현상적인 개체로서의 해공은 이게 뭐야? 별거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똑같지. 그냥 뭐 굴러다니는 개똥이나 똑같은 거야. 다만 현상적으로 깨달음이 드러나서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는 그냥 스승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냥 역할이 그거지. 해공이라고 하는 주체가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해공은 허상이잖아요, 허상. 여러분들 하나하나 지금 이름 붙여진 그것들은 다 허상이잖아, 그냥. 나는 절대잖아.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이 개체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 캐릭터가 맡은 배역이 임금이 됐든 부처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건 다 허상이라는 거야. 그런 껍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항상 그 현상적으로 펼쳐져 있는 그런 껍데기, 이름, 직책, 그런 어떤 배역,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고 그 근원으로서의 참나를 봐야 된다는 거야. 우리 모두의 참나는 뭡니까? 절대잖아. 그것만이 진짜라는 거야. 그거 외에는 다 껍데기요, 다 허상이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것이 순수 진리가 통쾌한 거예요.